문재인이 19. 이거만 알아두면 되죠. 아픈 누구야? 30년. 30년 때렸잖아. 30년. 17대가 누구죠? 또 가, 또 한 30년 걸린 거 아니야? MBG. 16대가 노무현. 장난 못 치겠다. 돌아가셨으니까. 안 돌아가셨으면 장난 칠 수 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장난 못 치네. 돌아가셨죠. DJ. DJ. DJ덕. 아 죄송해요. 지금 장난치는 거 알죠 여러분들? 김대중. 14대는? 어, 그래. YS 이렇게 저리 다 좋아해. 김영삼. 김영삼이 한 번 나왔죠. 14대인 거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인지만 알면 되겠다. 아픈 쉽잖아. 써드릴게요.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또 알았어요. 써드릴게요. 박근혜. 써줄게요. 보이스비 앰비셔스. 유명했는데. 소년들이여 희망을 가져라. 앰비한테. 보이스비 앰비셔스.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. 정권 뒤집히면은. 전 정권을 계속 감방에 집어넣고.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. 그래서 뭐 다음 대통령은 또 진보 나오겠죠. 안 그래요? 10년 해먹으니까 하고 이제 21대는 보수 가겠지. 그럼 또 보수에서 또 치겠지. 이렇게 또 집어넣고 하겠지 뭐.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야 이게. 복수의 역사지 다. 복수의 역사다. 근데 이 복수의 역사는 이미 있었죠. 언제? 이미 뭐 조선 후기에 있었죠. 조선 후기에 뭐 한국 정치 이런 거 알죠? 한국 정치 탕평책 전부 다 복수 역사지 그게 다. 안 그래요?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지 제 봤을 때는.